이번 시간에 인물 신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6월 11일이고요. 네, 현재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정사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하다 부여보십시다 천지 공고는 이룰도 홍남이여 사마세계는 남산부 중에 동조선을 대한민국이라 세운다년은 이민년이여 날에는 월서본 오늘온다 오라고도 왜 이 사람은 구설이 많고 이렇게 운이 따라주지를 않아? 이상하네. 이 양반은 여기서 보니까 오래 갖다 붙이다가 삼재도 들어온 것도 있지만 삼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가정을 올바르게 가꾸고 꾸미고 살 수 있는 사주가 안 돼. 왜 안 되냐? 냉정하게 따져서 서른은 다섯 살 예, 초반기 때, 30대 지나서, 요때 혼인에 갔다 이 문이 있었거든. 이 혼기를 놓친 거야, 이제. 말하자면은. 혼기를 위해 놓치고 그랬는데, 뭐, 바쁜 생활을 어느 누구나 다 하고 그러겠지만은, 운이 왜 안 따라주냐. 지금, 막, 여복이 없다고 볼까? 이 사람 사주에. 그리고 내가 나를 갖다 잘 옆에서 두고 있다가도, 이성에 대해 사주에서 여자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나가는 내보내는 이런 사주가 들어있거든. 그거는 서로가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궁합이 맞아도 나하고 연줄이 닿아야지 되잖아. 근데 연줄 자꾸 끊어놓는단 말이야. 이거는 내 사주란 말이야. 사주팔자. 이 사람 사주를 갖다 본다 그러면 다른 것은 금전으로 운으로 뭐 성공을 하고 이런 거로는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참 운명으로 따진다면은 안 좋지. 남들처럼 갖다 다 이렇게 혼인을 해서 살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 사람의 사주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조상의 어업이라는 것도 갖다 있지만 왜 조상님들 갖다 잘했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사주팔자에 들어온 이 업이 있단 말이야. 이 업을 뭐, 소멸하기 전에는 어느 사람이고, 뭐, 백년이라 할 수가 없고, 올해 또 부부에 갔다, 연이 있다고 하면은 부부간에도 공방수가 있어요. 공방수, 이별수. 그리고 지금 구설을 좀 많이 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버리고, 그리고 좀 주변이 복잡해. 이 양반이. 이 남자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보다도 자꾸 이제 핵감 속에 묻히고 지나간 이 과거로 인해서 자꾸 뭔가 얽히고 설키고 왜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 똥 누구 미단 닦은 사람 모양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더군다나 오래 갔다 이 이민년에 지금 이 사람이 무신생이 굉장히 힘든 시국이란 말이야. 남을 갖다 도와준다고 해도 그 남한테 덤뜨기 쓰는 이런 적인데 지금 금전이며 내 모든 명예 훼손까지 되는 이런 올해 해년이 됐어요. 남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뭔가 수월하게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를 않다. 참 안타깝네요. 응? 안타까운데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 이분이 굉장히 착해. 그리고 남한테 어디 나서서도 이렇게 뭐 배려할 줄도 알고 참 이렇게나 날릴 수 있는 이런 사주인데 왜 이 사람한테 들어온 여복이 없을까 참 이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여자가 뭐 나중에는 또 생길 수 있겠지만은 연이 자꾸 되지를 않아.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독신으로 연애는 하되 살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은. 그만큼 저기 부부의 연이 없다는 얘기야. 부부의 연이 없고 자꾸 이렇게 부부가
만일에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얼마 살지도 못했지만 네. 오래 갔다 이혼수가 있고 또 못 살아. 아. 이 양반이 올해 또 이혼수가 또 있어요. 더군다나 둘은 삼재 들어갔으면서 지금 부부가 지금 막 떨어져서 살라는 사주요.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또 연결이 되냐. 잠시 잠깐 헤어졌다가 뭐 나중에 또 다시 저기자 이것도 아니야. 아는 것만 못하다 그래. 응? 최근에 그 합의 이혼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합의 이혼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고 합의 이혼을 한다고 그랬어도 이 사람들은 합의고 뭐고 할 것 없이 이혼으로 가. 그리고 이 여자가 마음이 여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편안하자고 이제 그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남자분이 여자의 혼인의 운이 없단 말이야. 100년을 할 수 있는 연이 안 돼. 둘이 못 살아. 절대로. 둘이 못 살고 이 사람들이 이미 갈라졌다고 봐야지 되고 또 이 남자분이 지금 뭐 이런 말 또 하기는 그렇지만 새로운 인연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게 시끄럽지 않고 지금 그래 자꾸 주변이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져. 잊을만 하면 시끄럽고 잊을만 하면 시끄러워. 이렇게 구설이 많이 따라 이 사람 사주에. 그 말년에 운이 갖다 좋아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아유 안타깝다. 가수 김건모 씨입니다. 어? 김건모 씨요. 3년 만에 이혼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운이 안 따라준다. 이 김건모 씨가 사람은 좋고 그런데 참 안타깝고 뭐 여기 시내서 갔다 저기 하지만은 구설이 갔다 많이 따른다는 게 그냥 왜 이렇게 구설을 자꾸 타. 타지 않을 것도 타고 자꾸 그래. 아유, 참 안 됐다. 또 이혼을 하고. 자꾸 이상하게 이제 조상에서 방해를 나. 방해를 나. 뭐, 결혼을 갖다 못한 사람이라든지 말하자면, 그런 이제 원한이 뭐 있어서 그러갔지. 그거를 좀 어딘지 무속인한테라도 가서 알아봐가지고 그걸 좀 풀고 나면 이 사람 그래도 운명이라는 것도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독신으로 살라는 사주고 인덕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것만 잘 풀어서 저기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그래 뭐 부부가 또 뭐 안 좋아서 이혼을 한다니까 마음은 아프고 그러는데 이제 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본인이 하는 대로 이제 원상대로 난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